타코에타 베체니에. 아, 이곳은 제가 근무하는 아트리움 비즈니스 센터 앞입니다. 바로 뉴월드 바로 옆에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저희 회사를 한번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6개의 현판 중에서 맨 오른쪽에 더 레드 오즈 CMD, 저게 제 회사고요. 앞에서 건설 공사 중이라 약간 소음이 나긴 하는데, 비즈니스 센터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트리움 비즈니스 센터예요. 교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중심에 있는 사무소이고, 이 사무실의 2층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오시면 바로 저기 저 골목 끝에 열려있는 문, 저기가 오즈 CMD 더 레드의 사무실이 되고요. 이 자리는 나중에 현판이 추가적으로 붙을 자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 사무실 창이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 지금 가구 배치는 다 끝났고요. 저기 끝에 프린터, 뭐, 그리고 지금 자리는 총 7개가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직원들을 아주 신중하게 뽑기 때문에 일단은 7자리만 만들어 놓고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은 어제가 라마단이어가지고 4일 연휴 직원들이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우리나라 설날처럼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리고 저기 제 자리 바로 옆에는 지금 이쪽이 울리자 오이백 거리 대통령길이 보이는 거고, 제 자리 옆에는 제가 지난번에 포칸드 출장 갔을 때 리스탄에서 사온 작품들, 야간이라고 하는데요, 야간 작품들, 이건 제가 선물을 받은 거고, 그리고 저기도 진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포칸드 시장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여기에서 일들을 좀 꾸려보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처음 찍어보는 영상인데, 제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잠깐 짧게 회사 홍보 겸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회원님 영상에는 한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저는 원래 설계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설계 업무 외적인 부분, 건설,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때, 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기업들도 제가 서비스하는 게 있고, 정부와 한국 민간 기업 또는 정부 간의 사업들에 있어서 ODA 사업이나 또는 EDCF 사업에서 이제 현지 로컬을 제일 잘 이해하는 엔지니어로서 설계 건축과 관련된 분야를 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로서 그 분야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하던 일이 이제 설계하는 일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적은 많이 있어요. 제가 설계한 건물들이 지어진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 중에서 지금은 디자인 부분, 본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필요한 기본 규모 검토나 디자인, 또 이제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초기 단계에 진행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인테리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불발 아파트 인테리어 설계한 거 제가 보여드렸듯이, 인테리어 업무 자체는 그렇게 뭐 비중이 큰 일은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서, 가능하면은 제가 인테리어 관련된 일들이 생기면 멋있는 공간 연출을 해보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교통 분야 또는 상하수 분야, 그쪽 사업, 한국의 한국의 플랜트 협회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건설 협회 등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와 우즈벡 정부 또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제 협업하는 일들을 제가 중간에서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일들, 또 제가 직접 이제 일부분은 수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하고요. 또 하나, 한국 기업들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적은
작거나 큰 투자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투자 사업들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건설 또는 건축 그런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도 제공하고 있고, 길게는 저는 직접 작은 규모라도 이쪽에서 직접 건물을 제 손으로 설계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 지어서 팔아보는 것까지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회사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한국에는 제가 기존의 사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즈 CMD라고 오즈의 마법사 할 때 오즈 우즈베키스탄도 오즈라고 그러거든요.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필요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앤 디벨롭먼트 그런 관련된 일들 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더 레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법인을 현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더 레드는 리서치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 스코프의 이니셜을 따서 더 레드라고 이름만 들었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필요한 아까 건물 바깥에 붙여놓은 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또는 이제 사무실 출입구에 그런 사무실 들어와서 붙여지는 그 이미지 월 같은 것들은 우리 마리아 선생님이 디자인을 다 해주고 계세요. 아직 내부 이미지 월에 들어가는 디자인은 현재 작업 중이고, 그리고 사무실에 제가 요즘 수집하고 있는 야간 우즈베키스탄 전통 접시들을 좀 진열을 해놨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좀 끝나고 나면 아마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간의 사업 또는 민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하는 사업, 그 외 민간 투자 개발 사업들 등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현지 관련된 정보 또는 기술적인 내용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서비스할 계획이니까, 혹시 그런 분야 그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이나 카카오톡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 회사 사무실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마리아 선생님도 좀 있으면 올 텐데 오면은 마리아 선생님 이야기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다 보였다. 배치니에 니가 토빌라. 와, 에이, 이리나 지랄. 메시지 같이 이리나 지랄.